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런 것까지 다 넣어? 예? 이런 것까지 다 넣어? 넣어도 어? 돼? 예, 봐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현실감 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일련번호 033 위정편 17장입니다. 자활, 유야, 회여, 지지호와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 지안이라. 子曰, 由, 会汝知之乎? 知之为知之, 不知为不知, 是知也. 공자가 말했습니다. 유는 제자 이름 자로니까요. 유야, 너에게 알미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란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려움은 없어요. 이건 그런 문장도 쉽고 다만 보세요. 먼저 유야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가 누구죠? 유. 성은 중씨입니다. 아마 자기 조상이 성씨를 딸 때 둘째 아들이어서 아마 그 둘째 아들이라는 걸 성씨로 딴 것 같아요. 사람면에 가운데 둘자 버금중자 중유죠. 중유. 중입니다. 그러면 자가 뭘까요? 유는 무슨 유자죠? 경유하다. 이런 거니까 경유하는 게 뭐예요? 길이죠. 뭐. 그 로죠. 로. 자로. 그 자로가 바로 유다, 주유다 이렇게 하고 됩니다. 공자보다 9살로 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거칠어서 공자를 비난하기도 하고 공자에 대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에게 잘 설득을 시켜서 너 그럴 바야 공자 제자가 돼서 한번 배워봐라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성격을 거친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여기저기 그냥 좌충우돌 하는 식으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위나라 위령공의 위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공자 때 저기 일어나요. 그 뭐야 내란이 일어납니다. 괴뢰라는 그 공자 때문에 그리고 그 위나라는 위령공이 남자라고 하는 여자 그 부인 남자입니다. 이 아들 자체부터 다 이건 여자입니다. 계속 많이 나왔죠. 맹자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라는 여자 때문에 이 남자는 공자가도 굉장히 뭐랄까 많이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자입니다. 위령공의 부인입니다. 이 위령공과 괴뢰라는 그 여기 이제 공자 괴뢰라는 거기에 이제 알력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내란에 참가했다가 괴뢰한테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목을 치니까 이 관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관을 주워서 쓰면서 선비는 죽을 때 관을 쓰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 뭘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력에 뛰어났죠. 용력에. 용기늘이라면 어디나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얘기 끝에 얘기했죠. 자꾸 뭘, 이 뭐야, 주자 집주에 보면 아마 자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안다고 우긴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유야 자로야. 회는 가르칠 회자, 깨우쳐줄 회자입니다. 말씀한 번에 매일 할 때 몇 자 쓴 거. 회, 여는 밑에 발음이 여라고 돼 있죠. 여가 아니고 이 여는 이글 자다. 뭐 논어에 나오는 반글 자가 이글 자입니다. 너여, 이건 발음이 여입니다. 여가 아니고 발음이 여예요. 그리고 여죠. 그래서 너에게, 너죠. 너, 누구 자로, 너에게 지지호와 무엇을 난다? 그것을 난다. 뒤에 지자는 앞에 있는 지자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안다라고 해서 지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쉽게 말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랴. 맨 끝에 호자는
감탄 혹은 가벼운 의문 종결사. 내가 너한테 너 자꾸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거 자꾸 우기고 그러는데 아 그럼 안다는 게 뭔지 너한테 가르쳐 주랴 하면서 아주 쉽게 얘기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네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는 거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별이 없이 구분도 없이 뭐든지 뭐 이건 제가 뭘 압니다. 이건 제가 뭐 옛날 겪어봐서 압니다라고 자꾸 안다고 내세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건 참 많이 중산도 많이 쓴 겁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란다. 신은 이십자 이차자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그러니 알고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가 알고 모르는 안 것과 모르는 것을 그냥 뒤섞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단다라고 이제 공자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냥 남의 핀잔을 받고 또 우사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그건 모릅니다. 하면 아 모른다고 했을 때 혹시 말을 좀 무시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뭐예요. 좀 불안함 때문에 자꾸 안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뭡니까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은 분명히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믿음성이 가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남에게 신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사람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 그래서 결국 그게 알아서 알고 하는 얘기인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또 하나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남이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있는 대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다 피우고서도 그걸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만 그렇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도 인정받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가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한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걸 이렇게 풀고 있어요. 공자가 야 유야 너 내가 가르친 거 아냐 모르냐 또 여기다 이제 붙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르친 걸 너 알고 있느냐? 그럼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들어서 이제 잘 설명 더 해주지 않은 것 좀 설명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부지 부지 그래야 넌 알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자가 해석을 한 일반적으로 해석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아는 것을 가르쳐주라니 자꾸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란다. 그래야 남의 신용도 받고 남의 믿음도 얻는 것이란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위 뭐뭐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동사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위하고 똑같습니다. 이위를 줄임말이죠.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간주하다. 아는 것을 안다고 여기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라. 아는 것을 안다고 삼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삼아라. 당연한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죠. 아니 너네가 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왜냐면 알아야지만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고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좋은 네. 말이네. 아, 네. 알아야지만 모르는 것도 안다. 네. 알아야지만. 그렇죠.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게 노래 가사도 있어요. 중국의 대중가요에. 굉장히 그 철학적인 가수인데 80년대. 네. 즈즈웨이 즈즈 부즈웨이 부즈 하면서 공라 부즈 옛날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노래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그 노래 있는 말이 많이 중사람들이 인용이 되고 또 저걸 하니까 그 노래 제목이 즈후저예요. 즈후저예? 예, 즈후저 이렇게 어조사인데 어조사죠. 즈후저예. 그게 각각의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게? 네 개를 즈후저예. 예. 즈
지다오 지다오 지. 아니 아니요. 갈지자. 지. 후. 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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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이 후. 어조사. 지 후. 네. 저. 놈자자. 놈자자. 후자. 네. 그다음에 야 어조사 야. 야. 지 후자 야. 예,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어 그럼 지호라는 말.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 지호라는 말이. 예. 네. 질문. 그 저걸 어떻게 만약 저걸 제목으로 만약 정했다면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논어에 나는 고문에 많이 나는 지우. 해여 지지후야 지지후 맨 끝에 지우. 네. 맨 끝에 지우. 첫 구절에 나오는 네, 네. 해여 지지후 할 때 지우. 네, 네. 이런 질문에. 네.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다. 것. 것에 대한 것. 지호라는 것. 야라면 맨 끝에가 야. 네. 그건 지호자라는 것. 것이다. 그럼 지호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지호가 무엇이냐 질문. 이런 질문. 질문에 대한 거. 어. 그 제목도 굉장히 좀. 좀 최, 높, 높네. 네. 좀 수준이 있는 저건데요. 아,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그럼 지구 저희의 그러니까 이제 지지위 그러구나 지지위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이거 그 한번 들려드릴게요 갈 때 유튜브에 올라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을 제가 응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안다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죠. 말로 표현하자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너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그렇지, 연습을 그렇지. 해라. 그 아주 좋은 말이죠. 그거는 아주 뭐랄까 그 효용성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것을 말로 못한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다. 네. 그건 원래 맞아요. 아는 것은 알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 그래야 돼.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런 어떤 결과나 효용성까지도 요구해 줘야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학습 효과가 있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실제 물어보면 대답은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모르는 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알아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아주 깊은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얘기고 뭐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일 텐데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그저 안다고 하는 거 너 알고 보는 거 공부도 안 하면서 자꾸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러느냐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 그게 바로 안다는 거야 뭐 아는 것은 자꾸 밑도끝도 없이 그렇게 네가 나서냐 라는 뜻으로 아마 동자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